구독자님의 요청으로 네일 케어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네일 케어에 필요한 도구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항상 드리는데 니퍼와 푸셔, 화일, 그 다음에 큐티클 리무버, 오일,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강화제, 컬러, 탑 이런 게 필요하고요. 제일 먼저 사용하는 건 소독제를 먼저 쓰게 되겠죠. 또 매니큐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면 안 되니까 리무버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화일링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일링을 하실 때는 원래는 이 우드 화일이나 블랙 화일 이런 화일들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정석이에요. 하지만 샵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네 화일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 처음에 네일을 배운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 일자로 화일링을 하게 됩니다. 일자로 하게 되면 샵에서는 그 일자로 하게 되면 너무 안쪽으로 꺾이고 바깥쪽 사이드가 뾰족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살짝 기울여서 한 10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화일링을 일자로 하시면 위에서 볼 때는 일자지만 네 옆에서 보면 약간 라운드 형태가 되거든요. 그게 스퀘어 라운드 할 때 가장 편한 상태예요. 스퀘어 라운드를 하라고 해서 무조건 반듯하게 90도로 하게 되면 가운데가 파이고 양쪽이 뾰족한 형태를 유지하게 되니까 나중에 자기 손톱에 의해서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험 볼 때 용이니까 네 유념해 주시고요. 자, 약간 기울인 상태에서 양쪽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나오면서 네 화일링을 해주시면 위에서 봤을 때는 네 일자 형태고 양쪽은 둥글려져 있죠. 근데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네 옆에서 보이시나요? 네 옆에서 보면 약간 라운드 같이 보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형태를 샵에서는 스퀘어 라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 화일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화일링 할게요. 화일링이 끝났고요. 네, 소독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거하기 전에 소독 먼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소독볼 볼에 담궈주시는데요. 이때 담그는 이유는 불리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담그시면 안 되고요. 손톱에 화일링을 하고 난 찌꺼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원들도 이 속에 있는 이 구슬들이 굉장히 뭐 다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유리조각이에요. 유리조각 바닷가에서 제가 주워왔어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유리조각을 자연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큐티클 리무버를 바르고 예, 큐티클 리무버를 쓰는 이유는 이 큐티클을 불리는 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큐티클 오일을 사용하는 목적은 예, 건조하지 않게 제가 작업하는 동안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푸셔로 밀 때 제가 다른 데서 한번 그 네일을 받아봤는데요. 푸셔를 할 때 이 정도 15도 이상의 각도로 밀더라고요. 손톱을 가는 느낌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각도를 높이면 손톱 표면이 스크러치가 나니까 한 10도, 15도 그 정도 선에서 밀어주셔야 큐티클 부분만 밀립니다. 근데 제거하실 때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손톱 표면을 상처낼 수 있기 때문에 큐티클만 살짝 밀어주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푸셔로 큐티클을 밀고 나서는요.
소독된 니퍼나 푸셔를 꼭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니퍼를 쓰실 때 양쪽에 사이드 굳은살 이렇게 보면은 이 손톱을 이렇게 밀고 당기는 이 손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밀었을 때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은 굳은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다고 그 굳은살을 완벽하게 제거하시려고 하시면 다칠 수 있으니까 위로 살짝 올라온 윗부분만 조금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이런 부분 때문에 손톱이 답답함을 느끼시고 또 답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가는 경향이 생기게 돼요. 저도 그 케어를 한 2주만 안 하면 금방 손이 입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옆에 까시렉이나 뭐 굳은살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답답하니까 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물어뜯는 분들도 있는데 손톱도 물어뜯고 살도 물어뜯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 굳은살 때문에 일단 그런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손이 예쁘게 변화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여자들은 웬만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샵에 다니면서 예쁘게 만들면 고쳐지는데 문제는 남자분들은 정말 손톱도 짧아지고요. 고쳐지지 않아요. 평생 간다고 보시면 돼요. 손톱이 짧으신 분들은 약간 그 성격이 까칠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남자분들 물어뜯어서 여자분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깐깐해 보이지 않게 네 좀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자분들도 샵에 다니시면서 관리 많이 받으시니까 굳은살 같은 거 제거하시면 아마도 예쁜 손톱으로 여자분들 여자친구한테 보여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제거를 할 때 이 니퍼 날을 약간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이제 저희 구독자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 니퍼를 가지고 이 큐티클 부분을 정리를 하다 보면 깨끗하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을 이용해서도 제거를 하지만 니퍼를 이용해서 제거하고 절단하고 나면 그 부분을 약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습관이죠. 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습관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니퍼는 꼭 일직선으로 제거를 하시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약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큐티클 부분에 누즈 스킨 같은 경우 이 손톱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잡니퍼질이라고 해서 짧게 이런 식으로 짧게 커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케어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본인이 가장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잔 니퍼질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여기 굳은살 같은 것도 제거할 때 니퍼가 한 번 이런 식으로 제거하면 나중에 여기가 좀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잔 니퍼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짧게. 그러면 이 부분이 지저분하지 않고 좀 깔끔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화일링을 하고 나면 그 약간 울퉁불퉁하지 않고 깨끗한 면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본인이 어떻게 했을 때 케어 상태가 가장 깔끔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케어를 하시면서 이제 큐티클 부분을 너무 완벽하게 제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 큐티클 위에 이 부분 살 부분이 빨갛게 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그런 손으로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시면 나중에 정말 문제성 손톱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염증이 생겨서 손톱이 울퉁불퉁하게 자라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쓰시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손 위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시면 마데카솔이나 후시덴을 이용해서 마사지 해주시듯이 문질러 주시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케어는 본인이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샵에 가셔서 받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질 쇠젓가락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하거든요. 플라스틱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눌리는 자국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거운 쇠젓가락을 이용하다 보니까요. 여기가 대부분 젓가락질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눌려 있어요. 굳은살이 많이 생기고 큐티클 부분도 굉장히 두텁게 자라는 편이거든요. 다른 데 굳은살이 없는데 나는 거기만 굳은살이 있어. 한국 사람이에요. 네. 난 젓가락질 하는데 거기 굳은살이 잘 안 생겨. 거의 없어. 네.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케어를 깨끗하게 관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손 형태를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도 예전에 또 가르쳤던 학생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손을 관리하고 손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은 케어다. 케어를 잘해야만 손 모양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예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양쪽에 굳은살을 제거를 해주면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지면 이 손톱을 잘 감싸게 되고요. 오일을 바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러 나오면 둥글했던 뱀 머리처럼 생겼던 그런 손톱들도 길쭉하게 예뻐질 수가 있어요. 저희 회원들이 지금 한 10년 이상 관리받으신 분들은 손 모양은 굉장히 예뻐지셨어요. 처음에 안 좋아서 오셨던 분들 대부분 좋아지셨고 그런 분들이 네일샵에 가장 오래 다니시는 단골 고객들이세요. 원래 예쁘신 분들은 어떤 걸 해도 예쁘고 관리 안 해도 예쁘고 그냥 매니큐어만 발라도 예쁘고 안 발라도 예쁘죠. 하지만 안 예쁜 손은 관리해야 예뻐집니다. 그러면 예뻐지고 나면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 한번 받았다고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죠.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좋은 제품 한번 발랐다고 얼굴이 늙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손도 계속해서 관리를 받으셔야 예쁜 손을 유지하실 수가 있거든요. 얼굴은 그나마 좋은 제품들을 바르셔서 관리가 되지만 손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항상 물에다가 손을 대잖아요. 스킨로션 열심히 바르시고 바로 가서 손 닦으시잖아요. 끈적이니까 미끄럽다고. 네, 그리고 냄새 난다고. 뭐 엄마들 같은 경우는 바로 얼굴 바르고 좀 쉬려고 하는데 뭐 아빠들이 뭐 과일 갖고 와라, 커피 갖고 와라, 아들들이 맛있는 거 엄마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손 닦고 맛있는 거 어떻게든 만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손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관리가 안 되지만 그래도 엄마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손 관리를 꾸준하게 받으시면 본인들이 손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니까 로션을 한 번 바를 거 두 번 바르시게 되고 네,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나서 다시 손에 로션 바르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예쁜 손이 관리될 수밖에 없어요. 케어는 자주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굳은살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10일 간격, 그 다음에 보통적인 사람들은 2주,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안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 회원들 중에도 젊으신 분들이거나 선천적으로 큐티클이 얇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3주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게 관리를 꾸준히 받으시면 1년, 2년, 3년, 지금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지금 86이신데요. 86되신 분도 저희 샵에 오신 게 10년이 넘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젊으셨는데 요즘은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하얀 머리 하고 오세요. 아직도 젊으신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부러워요. 그런 분들 보면 옆에서 관리받던 사람들도 그 어머님 오시면 다들 와 나도 저렇게 나이 먹어서까지 관리받아야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자극도 되고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제일 고령자시기 때문에 항상 기쁘죠. 그분을 볼 때마다. 자, 이렇게 굳은살 제거하실 때 한 번에 뚝 자르는 것보다는 니퍼가 많이 입을 많이 벌리지 않으면서 잔 니퍼질로 잘게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네. 화일링을 해도 네, 울퉁불퉁하지 않고 깔끔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니퍼 하실 때 너무 입을 크게 벌리지 않게 악어 입보다는 네. 입 작은 개구리 네.
난 입이 작어 하는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입을 작게 작게 벌려주셔야 돼요. 입 큰 개구리는 절대 안 되고요. 입 작은 개구리 형태로, 네, 입 작은 개구리 형태로 보여주시는 게 립벌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손을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케어를 하고 나면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요. 화일링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옆에 굳은살, 없앤 그 굳은살 부분이 약간 거칠기 때문에 화일을 이용해서 갈아주시는 게 좋은데, 저희 이제 회원들 같은 경우 이제 뭐, 밭일, 예. 집에 조그맣게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텃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고추 100포기 뭐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보면 굳은살이 상당히 많이 생겨 계시거든요. 여기 샵에 오실 시간이 또 없다고 못 오시는 경우, 그럴 때 집에서 네, 화일을 이용해서 옆에 굳은살만 살짝 제거해 주셔도,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딱딱한 게 조금 적기 때문에 불편함을 다소 줄일 수가 있어요. 집에 화일 같은 거 하나 놔두시고, 제거하시는 때 이런 식으로 살 부분을 네, 이렇게 갈아주시면서 관리하시고, 네, 오일도 마찬가지. 오일 바르실 때도 굳은 살에다가 오일을 바르면 잘 스며들지 않겠죠. 굳은 살을 일단 한번 화일링을 해주고 나서 오일을 바르시면 오일이 잘 스며들어서 부드러운 살로 변할 수가 있어요. 굳은 살은 제거하면 또 생기죠? 네, 제거만 하면 또 생겨요. 근데 오일을 계속 바르시면 굳은 살이 줄어들어요. 왜? 아, 나는 원래 내 살이 부드러웠나봐. 내가 착각했어. 난 딱딱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드럽네? 부드러운 살을 내보내야지. 그리고 몸 안에서 굳은 살이 자꾸 부드러운 살이 나오면서 굳은 살을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굳은 살이 나중에는 굉장히 얇아져요. 마찬가지 이게 네일케어도 그렇지만 패디케어도 마찬가지고요. 발바닥에 굳은 살도 마찬가지예요. 발바닥 굳은 살도 갈아주면서 제품을 발라주셔야지 얇아지시거든요. 근데 그냥 뭐 목욕탕에서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 거칠어져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물에다 담근 것도 마찬가지. 물에다 담그면, 예, 이 물에다 담그면 불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불어서 제거를 한다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살 부분도 불어있기 때문에 큐티클 라인이 불분명해져서 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물에다 불리시면 안 됩니다. 물에다가는 그냥 찌꺼기를, 지저분한 찌꺼기를 빼내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에다 불린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큐티클 리무버나 오일을 발라서 약간 큐티클 부분을 갖다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립벌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시는 거지 절대 물로 불려서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목욕 갔다 오신 분들이 만약 오신다 그러면 저희는 네일 드라이기로 손을 건조시킨 다음에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욕하고 바로 오신 분은 20분 정도 제가 건조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물에 불려서 바로 작업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아직도 온타올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온타올을 쓰는 이유는 오일기랑 이런 걸 빨리 없애주기도 하고요. 또 따뜻한 타올로 손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듯이 이런 식으로 쓸어내려주면 손도 피부, 혈액순환도 되기 때문에 저는 온타올을 이용해서 꼭 고객들 손을 닦아내주고 있거든요. 또 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을 한번 손톱 표면을 쓸어주면,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온타올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손이 좀 개운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냥 물티슈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요즘 샵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뜨거운 타올을 이용해서 여름에도 제거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자, 이렇게 케어를 하고, 케어까지만 하시는 분들은 이 강화제를 이용해서 손톱 표면이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덮어 씌워주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활 스크러치로 인해서 손톱 표면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샌딩이나 버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광택이 나게 광택버퍼 이용해서 갈아주시는데요. 마찬가지 그것도 사포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손톱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표면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표면 정리보다 이렇게 강화제를 이용해서 손톱 표면을 가라앉혀 주시고 네, 관리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네일 케어가 끝났는데요. 네일 케어를 받은 손과 받지 않은 손을 비교해 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이 손은 네, 오른손은 네일 케어를 해서 강화제를 바른 손이고요. 지금 왼손은 네일 케어가 되어 있지 않고 아까 화일링만 한 손이에요. 네. 이런 손으로 뭐 남자분들 결제 받으러 많이 들어가시는데 조금 자기 관리가 소홀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 요즘은 남자분들 기본 케어 많이 받으러 다니시니까 이렇게 케어를 받으셔가지고 깔끔하게 네, 다니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네일 케어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면 정말 제가 더 기쁠 것 같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거나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